저는 이제 의성군에서 자주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고요. 최성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에서 자두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최성용이고요. 저는 원래는 이제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요. 농고 농대를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의성에 오게 되는데, 의성은 오게 된 계기가 이제 외갓댁이 의성이라서 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좀 형편상 좀 의성에 딱 맞아가지고 의성에 오게 됐습니다. 의성에서 뭐 청년 활동들, 또 제가 또 대북 있을 때 또 청년센터에서도 다양한 청년 활동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농을 2017년도 하게 되면서 이제 대구에서 하던 활동들을 그대로 이제 의성으로 좀 갖고 와서, 뭔가 대구 도시와 이제 농촌 좀 다르다 보니까 농촌형 이제 활동가로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했던 이제 뭐 제로 웨스트 모내기 화분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요.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도시분들이 농촌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제일 근접했던 모내기 체험이 어떻게 농촌 체험의 제일 대표적인 체험일 것 같았고, 그렇지만 논에서 바로 하는 건 좀 여건상 불편도 하고, 또 요즘 모내기를 또 많이 보면 다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도 많이 못하게 돼서,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차에 요즘 또 환경적인 문제들, 버려지는 페트병들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또 각 가정에서 또 뭐를 심어 재배하는 걸로 좋지 않을까 싶어 화분하겠습니다. 그냥 모내기 체험을 했을 때는 딱 한번 모내기를 심어봤긴 거에 국한되겠지만은, 직접 화분을 만들어서 집에서 가정을 키우게 되면 이 친구가 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고 직접 커가는 모습까지 보면서 마지막에 수확까지 하면서 이게 더욱더 좀 알차고 계속 지속 가능한 체험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그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뭐 농촌에서 잘 보기 힘든 푸릇푸릇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모내기 같은 뭐 같은 분들이 오셨네요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겨에 이 푸릇함을 또 여러분도 가져가서 도심에서 잘 키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